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칸 TV의 훈 그리고 네, 봉. 저희가 이제 리뷰 경기 지난주 브라자라고 한국 경기 리뷰 1회로 아무래도 이 전 세계 축구인들의 관심사인 아마 경기였을 겁니다.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전 세계까지. 네. 손흥민 때문에 좀 한국에서 유독 그러지 않을까? 영국 내에서는 뭐 당연히 무리뉴가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 스타계의 감독이었고 네. 뭐 이제 세 팀, 세 번이나 뭐 첼시 두 번에 맨유 한 번을 겹치고 이제 네 번째 드디어 토트넘 팀에 이렇게 부임하게 된 무리뉴의 그 첫 번째 경기. 네, 네. 그리고 손흥민과의 조화라는 이슈 때문에 되게 한국 많은 유튜버에서 다뤄지고 있는 경기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네, 조회수 빨리 좋죠. 네, 저희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네, 뭐 사실 다른 댓글에서 여러분들의 그 경기에 대한 좀 저희 뷰가 어떤지에 궁금증에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감독의 그런 이제 새로 취임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아무래도 이겼어요. 어렵게 이겼죠. 어렵게 이겼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경기 자체에 대해서 이겨서 이 경기를 뭐 이겼다, 손흥민 잘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되게 하이라이트 할 만한 그런 경기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보시기에도 제 지루한 경기예요. 네. 그렇죠. 스코어상으로 3대2면 뭐 펠레 스코어에 근접한 스코어이기 때문에 경기가 재밌어야 되는데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는 천재 토트넘이 다른 팀과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팀들하고의 다른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물론 상위권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렇죠. 느린 네. 템포라든지 느린 네. 패스 색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현저하게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 팀의 경기가 이렇게 원래 재미없던 팀이었었나 하는 정도로 웨스트햄도 사실 뭐 지금 이 경기 전에 16위였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팀과의 경기였기 위해서 만약에 토트넘이 홈 같으면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경기를 재밌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경기 자체는 되게 경기 내용만 뭐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원래 토트넘의 경기력 작년 시즌에 보여줬던 경기력은 아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죠. 예, 왜냐면 뭐 득점을 하긴 했더라도 예. 그 계속적인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경기를 이제 90분 경기로 보자면 골을 넣기 위한 전반이나 후반이 중반까지 작업이 있다가 3대1로 그러니까 네, 0을 앞선 순간부터는 네. 게임의 템포를 느리고 뭐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격만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느꼈던 게 이렇게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재미가 없었어요. 네,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경기 내용의 패스 횟수는 저번 경기는 아니었어도 전반적으로 그 경기의 템포가 네. 확실히 그렇죠. 여러분도 예를 들면 빠른 선수들이 다 있어요. 토트넘에도 뭐 손민도 빠른 편이고 모라도 빠르고 케인도 늦은 편은 아니고. 네. 미드필드 윙크스는 빠른 편은 아닌데 윙크스가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패스를 잘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윙크스, 아무래도 무리뉴가 넣은 것 같아요. 에, 그 에. 이제 다이어와 수비적인 역할에서 공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부분들 간단하게 네.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리뷰를 했고 이제 그 모두 이슈인 그 토트넘의 지금 현재 상황과 무리뉴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의 토트넘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기는 사실 제가 더 짚어볼 만큼 그렇게 뭐 화려한 게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잘해서 골을 넣었지만 네. 그 외로 팀이 강한 팀, 손흥민 잘했죠. 손흥민은 네, 잘했어요. 손흥민. 저도 그걸 잊어버려요. 네. 아, 참고로 또 어떤 말인지 몰라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보코님에도 누누하게 말을 했지만 이상하게 그래요. 잘 못한다 이런 거 잘하는 걸 떠나서 네. 좋아하지 않는 편의 선수였고 자 이제 무리뉴의 여러분들을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전 인터뷰가 있었어요. 경기를 네, 하기 네. 전에 취임을 하고 나서 이틀이 지난 후에 보통의 감독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한 적이 없죠. 제 생각에도 그래요. 거의 40분 가까이 인터뷰를 하는데 무리뉴는 예전에 이제 처음 첼시를 왔을 때 스페셜 원이라고 인터뷰했을 때부터 워낙 화제를 많이 벌어서 모든 무리뉴의 인터뷰는 기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고 좋은 기사거리죠. 뉴스거리죠. 네. 왜냐면 또 조회수 신세 말하는 네. 그런 것들을 올려줄 수 있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축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되게 재밌는 것도 많죠. 어떤 기자한테는 너는 너무 철학적으로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비유라든지 위트라든지 굉장히 뛰어난 그게 기자들이 좋아하죠. 언변에 대해서 서로 네. 대화하거나 네. 그걸 풀어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것보다 아니라 일단 무리뉴의 상황을 좀 저희가 한번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전에 이제 뭐 승승장구 하다가 첼시에 다시 부임했을 때 사실상 또 실패를 맛봤고, 네네. 그 다음에 다시 맨유에 감독을 부임했죠. 네. 근데 또 실패를 맛봤습니다. 네네. 그 상황에서 더더욱이 좀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무리뉴에 대한 감독의 레임들을 대단한 거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리뉴가 볼러가 아니라 네. 포르투에서 네. 팀이 중간에 감독 힘들게 들어왔던 적이 한 번이 있고 네네. 자기 감독 인생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시즌 중에 팀이 이렇게 정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네네. 자기가 헤임에 들어온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봤을 때는 약간의 위상이 네.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무리뉴가 연봉이 네. 지금 저 축구 감독 중에서 과르디올라가 300억 정도 되고 요번 새로 계약된 무리뉴의 연봉이 아마 2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많다. 네. 그 많은데 어쨌든 무리뉴의 현재 입장을 잘 내세워주는 거는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든 네. 탑 팀들이 원하지 않는 감독이라는 거 첫 번째. 그렇죠. 완전 탑 클래스 A급 감독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유럽 내 클럽 탑 10이라고 하는 팀의 감독이 더 이상 될 수 있는 이제 기회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실패한다면 더더욱 이럴 텐데. 예, 예. 이제 완전 끝난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아마 아예 하위 팀으로 가는 거는 원치 않을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을 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고 실제로 200억 정도가 지급이 되는지 어쨌든 클럽은 지금 100억밖에 안 되거든요. 100억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아마 클럽은 다음 계약 때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제 빅샤이 200억 이상 안 올려주면 아마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감독이든 선수든 그 지금 토트넘 내 나중에 언급될 문제지만 에릭센 같은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엔 한 팀에 오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팬 입장에서 보면 한 팀이 좋은 선수도 오래 있어주면 좋긴 하겠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평가를 받고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어요. 선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건 한국 K리그 선수든 뭐 유럽 선수 다 똑같아요. 제가 아스날 예, 팬으로서 예, 충분히 예. 아스날이 그런 문제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결국에 프로의 세계라는 게 자기의 실력이 증명되면 예. 그만큼의 대우나 금전적인 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걸 못 챙겨주고 안 맞으면 떠나는 거죠. 떠나야죠. 예, 그러니까 그 잡음이 생기면 팀 내 균열이 생기는 거고 물론 경기 출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무리뉴는 지금은 사실은 인기 감독 어느 팀이든지 이제 선호할 만한 감독 선에서는 사실 지워졌죠. 그래서 네. 그 11개월 이상이 놀았는데 그 논 기간 동안 자기는 여러 가지를 배웠다고. 그런데 사실 무리뉴 입장에서 배웠다는 것보다는 그 인터뷰 내용이 잘 나왔지만 자기 자신의 실패의 분석 그거를 냉철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아, 전 그게 신기했어요. 네, 왜냐면 네. 그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네. 하고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감독 스타일에서 네. 챔피언스 리그를 그 결승전에서 네. 각 리그별로 우승을 한 감독이잖아요. 네. 근데 그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아직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데스리가를 가서 바이에른 뮌헨을 가지고 또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도르트문트 인사하든지 아니면 뭐 할 수 있으면 뭐 어느 팀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엔 독일에서는 더 이상 안 불러요. 몸값이 100억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 들어요. 독일 되면... 팀들은 그렇게 많이 돈을 쓰지는 않아요. 독일 같은 그러면. 경우는 제 기억으로도 네. 뭐였냐면 이건 뭐 번외 이야기입니다만 네. 팀들이 재정적으로 위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분데스리가가 네. 그러니까 과한 투자로 인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팀 자체가 재정적인 그런 규율이나 돈을 쓰는 부분에서 지금 유럽 많이 내에서는 재정상으로 제일 네. 안정되어 있으면서 관중 동원수가 제일 많죠.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의 몸값이 너무 비싸면 쓰지 네. 않을 확률이 없습니다. 뭐 바이에른 뮌헨을 사실 제외하고는 이제 근데 무리뉴의 장점은 과거에 그 치밀한 전력 분석 원래 그 웃긴 게 최근에 유리뉴 뜨면서 이제 보비 롭슨 통역사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포르투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아니 포르투에서 난 바르셀로나를 기억하고 포르투에서 나중에 이제 그 보비 롭슨이 그 바르셀로나 또 데려갔어요. 아 거기 이거 스페인어 쓰니까 맞겠구나. 그래서 왜 그 웃긴 게 지금 무리뉴가 EPL을 하고 있은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영어도 사실 별로 형편없는데 아 도대체 어렸을 때 보비 롭슨의 영어 통역을 어떻게 했는지 늘 그게 궁금해요. 지금 그 영어 실력으로 어떻게 통역사의 자격으로 롭슨 옆에 붙어 있었는지가 그게 너무 첫 번째 의문이고 참 꽂히신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무리뉴를 제가 되게 네. 좋아해요. 2004년에 첼시로 처음에 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팬이 돼서. 굉장히 그러니까. 좋아해서 그 당시에 제가 영국 친구들하고 매일 아침마다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첼시의 동향에 대해서. 동향이요? 네, 서로 아침마다 경기 있으면 주고받고 막 이메일로 한참 그럴 때였는데. 제가 좋아해서 이제 무리뉴한테 책도 있어요. 사놓은 게. 무리뉴의 그 남자의 기술, 뭐, 승부의 신, 뭐, 무리뉴, 뭐, 이런 것들. 요거는 그, 한준 기자가 쓴 거고, 요거는 외국이 이제 쓴 거를 마이크 카슨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네. 한국 번역책인데 이런 책도 있거든요. 무리뉴가 굉장히 좋아했던 거는, 인터 밀란까지도 좋아했던 거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를 꺾고 우승하는 과정도. 아, 전략적인 거예요. 굉장히 진짜? 전략적으로 뛰어나요. 인적이에요. 바르셀로나가 네. 잡히는 순간, 네. 인터 밀란이 그 수비를 하면서 네. 역습을 노리는, 그거는 그런 거는 처음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무링료가 그 첼시를 데리고 맨유를 상대하거나 리버풀을 상대하거나 아스날을 상대할 때 치밀한 분석. 그 센세이셔널이긴 했어요. 네. 본인이 이겼으니까 자기가 본인이 토대로. 그걸로 원래 성공을 해서 그 자리까지 갔던 거였기 때문에 그 무링료 노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이 팀을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전략적 분석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게을러진 건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무리뉴 하면 두 번째 특징은 여기에 한준이 쓴 책에도 나오고 여기에 승부신에도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뭐죠? 이제 슈퍼스타에 대한 네. 감독으로서의 그 영향력이나 제어력을 한준이 쓴 이 책의 194페이지 스페셜 챕터 7 보면 슈퍼스타를 네. 복종시킨 무리뉴의 리더십이라고 돼 있어요. 제목부터 복종이래 리더십. 네. 이 책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리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원팀이에요. 원팀이어서 누구든 튀면 안 돼요. 첼시 당시에 로벤도 데려오고 카르발로 데려오고 뭐 누구 데려오고 누구 다른 여러 선수를 데려왔지만 결국 감독의 지시를 잘 수긍하고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수행하는 선수만 경기에 투입하는 거. 그거는 뭐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첼시에 다시 왔고 맨유로 왔을 때는 실패했어요. 완전 실패했죠. 사실상 그렇게 실패했던 감독 자리에서 이제는 이제 새로운 기회를 받고 네. 기회를 부여받고 사실상 어려운 이런 자리에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무리뉴가 기대해보시는 무리뉴의 입장과 사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생의 이야기를 원하고 싶지 그렇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사실 소소한 거기에 불구하고요. 네. 그 사실 무리뉴와 토트넘이라는 현 팀 상황이랑 그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저희가 진짜 이제 리뷰에서 이제는 프리뷰로 넘어가는 거죠. 네. 무리뉴와 토트넘이 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또 이제 간단한 프리뷰까지 지금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리뉴는 그 인터뷰를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밑밥은 다 깔았어요. 뭐냐면 네. 스쿼드 교체가 없고 추가 요청 선수를 겨울 그 이적 시장에서 선수 요정을 하지 않을 거다. 네, 제가 봤을 때 랩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게... 되면 지금 이미 그 리스트를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적 시장 만들어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내년에 해야 되니까 박싱데이를 다 망쳐요 경기를. 그렇지. 경기를 네. 집중해서 네, 경기를 선수들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 내할 때 되게 네. 이상적이었던 게 나는 지금 이 선수들이 좋고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이 팀에 왔고 네. 이 선수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인터뷰 내에 깔려있어요. 네, 네, 딱 깔려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성적이 좀 안 좋아지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다 인터뷰를 해결할 거예요. 그 제가 봐도 그렇죠. 감독이 그러니까 박평하기로 나서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말하죠. 네. 그 브라질 말할 때 변명을 할 텐데 네, 네. 변명을 정말 잘 해왔던 그러니까 사람이고 선수 탓을 다 돌리지도 않고 안 할 그렇다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정적인 책임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책임지진 않아요. 항상 그게 인터뷰에 네,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인터뷰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스쿼드에 변화를 안 주고 그 다음에 작 전술상에서도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디테일만 가미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부족한 부분 이 팀이 네, 어떻게 네, 해서 더 네. 강해질 건지에 대한 거를 네. 본인이 하겠다는 게 인터뷰 전반에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얘기 잠깐 하면 네. 전술의 변화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 단순하게 포메이션 변화를 준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 이전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말했던 게 포체티노라든지 이 선수들이라는 게 10년이란 기간 뭐 네, 네, 네. 길게 5년이란 게 또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뭘 크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못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이 틀 네.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예. 이게 가장 근본적인 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말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대등이나 그런 것들이 네. 사람들한테 변명을 안 들고 매력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참 대단한 기술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성적이 조금 나빠지더라도 뭐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왜냐면 뭐 워낙 지금 팀이 안 좋은 상황에서 들어왔고 네. 운 좋게 1승을 또 챙겼잖아요. 그 진짜 네.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매우 네. 불안한 상황이지만 네. 첫 승이 좀 너무 달콤했다. 저도 표현하기 다행이다라고 표현할 정도.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딴 게 아니라 방문석 좀 이게 실명 거론할게요. 방문석 그리고 서영우 그런 다른 유튜버와 다르게 네. 아, 무리뉴가 여러분들 객관적 지표로 볼 수 있는 데이터와 함께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뉴가 데려왔으면 결과적으로 시즌이 끝났을 때 어떤 중요한 결과물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즌 막판까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물을 네.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주변에서 원하는 것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3라운드 경기였고 이전까지 사실상 무프치세팅 올리는 3승인가요? 네, 네, 네. 3승 그걸 빼놓고는 네. 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무리뉴가 해야 될 그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여태까지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사실 두 번의 실패 빼놓고는 근데 그 두 번의 실패 이전에 그 앞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어요. 삐걱대는 리그 있었어요. 우승을 한 번 하긴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지 않았나? 챔스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아, 리그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승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 포체티노가 토트넘에서 했던 경기 총 경기수 물러날 때까지 했던 경기수가 514경기를 치렀고 그 중에 승수가 235승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45.7%가 승률이에요. 무리뉴가 그러면 있을 때는 얼마를 했냐? 무리뉴는 그 토트넘보다 더 상위 팀을 맡았던 거잖아요. 그쵸, 더 좋은 전력의 팀이에요. 예. 근데 무리뉴가 총 얻었던 그 평균 그 승수를 내면 64.8%가 돼요. 세계 통산. 세계 통산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그 승률이 71%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네요. 예, 그때 영향이 있고 그 뒤에 예, 네. 그 뒤에 이제 뭐지 그 첼시를 맞고 나서도 승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뭐 홈 무패 팀이었잖아요. 그때 그로부터 몇 년간은 첼시는 홈에서 지지 않는 팀이었으니까 그 첼시 신화였죠. 예, 그때 67% 뭐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평균으로 내니까 이게 예, 평균 내는 게 그 정도가 돼요. 그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최근에 두 번, 그러니까 요 앞 레알 마드리드 맡았을 때도 또 71%였기 때문에 생애 토탈 커리어를 따지면 이게 64.6%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맡았던 첼시와 맨유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58%, 58.8, 58.3%밖에 안 돼요. 그래도 포체티노보다 높은데? 포체티노보다 높지만 데리고 있는 선수 스쿼드가 더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토트넘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승률 58%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말이 되네요. 네, 상위 팀을 맡아서 좋은 팀이었으니까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좋은 승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리뉴가 와서 이 팀의 토트넘 팀이 갑자기 확 뭐가 달라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어려운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무리뉴 앞에 넣어 있는 게 뭐냐? 저희가 그 12라운드 경기 이전까지 포체티노가 하기 이전까지에 토트넘이 3승 5무 4패인가 그랬었어요. 3승 5무 4패죠. 그러면 이 평균적인 거 평균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경기가 웨스트햄 전 포함하면 26경기가 남아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전에 무리뉴가 58%에 만약에 승률을 가지고 있는 걸 달성을 하려고 그러면 이 남은 26경기 중에 15승을 해야 돼요. 그 멤버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쉽지 않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면 이제 시즌이 끝날 때 58%가 달성이 되는데 와. 문제는 38라운드 전체를 가지고 58%의 승률을 만약에 달성을 하면 보통 22승에서 23승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 그 성적이 뭐냐면 작년 18, 19 시즌에 토트넘의 성적이에요. 4위 성적. 4위. 네. 그다음에 그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럼 지금 이 그 무리뉴가 58% 승률을 가져올 때 패하는율은 몇 퍼센트였나? 평균적으로 맨유랑 첼시 있을 때는 19.8, 19.4%예요. 그러니까 20% 정도가 되잖아요. 20%. 그러니까 20%가 되는데 이 20%를 남은 경기로 계산을 하면 이게 몇 경기를 져야 되냐면 4경기 이하로 져야 돼. 4경기 이하로 져야 된다. 네. 지금 3경기? 3경기, 네. 아니, 네. 그러니까 26경기 중에 15승 네. 이상을 챙겨야 되고, 그러면 몇 경기가 남죠? 11경기가 남죠? 11경기가 남는데, 거기서 무승부를 최소 5개, 그 다음에 이제,
패를 4패, 4패 이하로 줄여야 되는, 그래야만 4위 안에 들어가는 어려운. 근데 지금 26경기에서 만약에 그 58% 이상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저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네. 그러면 58%를 달성을 하더라도 기존의 삼성에다가 어저께 그 뭐죠? 웨스트햄 승리 하나를 추가를 하면 네. 총 19승이잖아요. 19승. 이게 현실적으로 무리뉴가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이 19승을 보면 리그 몇 위가 되는 것 같으면 한 6위에서 7위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챔피언스 리그 탈락이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무리뉴가 다치 현실이에요. 네, 네. 그 어느 리뷰에서도 말을 해주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토트넘이나 지금 팀의 상황과 이 감독이 닥친 상황을 좀 보면 예, 예. 이런 상황인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당장 1승을 챙겼다고 해서 예, 예. 굉장히 샤이닝하고 써니하고 막 이렇게 밝은 그리고 건데. 그 웨스트햄의 1승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그 뭐 1승 자체를 저희도 해서 손흥민 골로 해서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요 앞 다섯 경기에 토트넘의 성적이 2무 5패였거든요. 그 아 2무 3패? 2무 3패. 예. 근데 2무 3패였고 그 중에서 토트넘보다 낮은 그 뭐지? 상대방은 와포드 하나밖에 없고 와포드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팀들은 다 지금 토트넘보다 승적성으로 순위상으로 상위 팀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 토트넘이 네. 진 게 질만해서 졌다는 이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남아있는 잔여 26경기에서 치러야 될 경기에서 토트넘 현재 10위라 그러면 10위보다 더 앞에 있는 상위권 팀들 상위권 19개 팀과의 경기에서 그 전승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빅4에 해당되는 뭐 첼시, 아스날, 뭐 맨시티, 리버풀 그런 다 4경기 빼고는 다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경기 빼고 이겨야 되는데 네. 산술적으로 가능한가 싶은데 현재 토트넘 열고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그래서 리그 4위 정도밖에 못한 건데.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더 넘을 수 없는 건데 작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죠. 선수들의 네. 보강도 없고 네. 선수 내부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또 무링력이 와서 달라질 건 그럼 뭐냐? 이제 선수들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네. 기대하기 어려운데나? 저는 이제 분위기 반전이죠.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한테 새로운 동기고요. 새로운 분위기와 네, 새로운 분위기. 예. 네.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였냐, 너희들 불만이 뭐였냐 물어봐서 난 이적을 하고 싶은데 이적을 안 해준다. 그럼 좀 기다려라. 이번 시즌 잘 끝나면 이적 내가 찬성해서 도와줄게. 감독으로서. 그 다음에 너는 불만이 뭐냐, 난 경기를 못 나간다. 그럼 네가 경기를 못 나간 이유가 이만큼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너는 이걸 가지고 더 잘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왜 경기를 안 넣겠냐? 그럼 좀 이렇게 말하면 네. 그런데. 네. 너 체력이 떨어지니까 너 경기 못 넣는다, 윙크스야. 그러면 너는 체력 훈련을 더해서 풀타임 뛰도록 해라. 너 교체 안 되도록. 너 풀타임 출장 수당을 받아야지. 서브스티튜트 출장 수당 받으면 너 수입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되겠니? 궁금한 게. 델레 알리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자기 폼이 여전히 안 와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게 말했어요? 네, 네. 자기는 예전에 알리 자기 2-3년 전에 그 폼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고 지금 본인 인터뷰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감독이 도움이 필요한 거죠. 피지컬적으로나 네.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네. 필요하네요. 알리는 나이가 아직도 뭐 엄청 어리잖아요. 23살인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 갈 수도 있어요. 뭐 이적을 해서 더 좋은 새로운 기회를 네, 근데 더 좋은 기회고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만 가능한 거지 지금이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뭐 하이 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네.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좀 이제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그 경기 보면서 이제 좀 이제 에릭슨과 알리에 대한 부분. 네. 그러니까 뭐 두 선 다 잘한 선수인데 토비 알드베르트도 알드베르트 네. 좀 문제라고 하긴 한데 그 뭐였냐 뭐 메인 볼 핸들러로서 네. 팀에서 그러니까 제네기 선수들한테 팀 공을 좀 몰아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 한 선수를 좀 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술상으로 그러니까 그 역할에 공을 더 많이 터치를 하고 공격적으로도 하고 공격적으로도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에릭슨이 물론 잘하지만 두 선수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에릭슨 쪽으로 치중이 되면 알리가 완전 죽어버린다는 느낌을 좀 알리와 에릭슨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메인 볼 핸들러로서 팀 안에서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의 공을 많이 줘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시켜 더 많은 기회를 줘서 그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게 개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토트넘 경기를 지난 몇 년간 쭉 네. 포체티노 이후에 손흥민 주로 활약을 하니까 보게 되잖아요. 네. 보면 그 재능이 있는 선수 알리, 그 다음에 에릭센, 그 다음에 라멜라가 뭐 손흥민하고 포지션이 겹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왔다 못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었었는데 그 미드필더들은 영국 내 지금 EPL 팀들 수준급이에요.
수중 그 볼 핸들링들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좋은 패스와 슈팅력까지 갖추고 있고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라멜라는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컨디션이 좋을 때 보면 예전에 누구죠? 쿠티라든지 뭐 아니면 레돈도라든지 왼발잡이 선수도 날아다니나요 그렇게? 아, 패스력이 좋으니까 개인기도 드리블하고 패스력이 네, 굉장히 좋은 센스 있는 선수 그래서 포체티노가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이니까 계속 기용을 한 거죠. 아, 근데 그건 좀 너무 있는 것 같아.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이라 좀 미뤄졌다는 느낌이 약간은. 근데 워낙 재능 있는 선수긴 하니까. 라멜라는 딴 팀에 가서,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데 가서 더 활약할 수도 몰라요. 아, 제 생각에도 그렇긴 해요. 네, 꾸준한 그 출전기회를 받으면, 형님이 네, 네, 말하는 것처럼, 네. 뭐, 새롭게 개화하지 않을까. 왜냐면 스몰링 같은 경우도 로마가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누구요? 스몰링. 임대 갔잖아. 스몰링. 어, 그렇게 될 줄도 몰랐어. 스몰링뿐만 아니죠. 트리피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일단 팀 떠나서 잘한 선수들 꽤 많죠 지금.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러니까 볼핸들러로서 계속 출전하는 여부. 네. 그러니까 깊게 보면 손흥민 선수처럼, 그러니까 국대와 클럽에서 다른 것처럼. 네. 클럽에서처럼 골룸 앞에서 계속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주고 계속 중간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저께도 골도 저희가 앞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골은 중앙에서 나오고 중앙 돌파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공 가운데로 가야 되고 네. 뭐 이천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 본인의 표현이 좀 네. 다를 수 있으면 네. 결국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골이 나기 위해서는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거 네. 그런 거는 뭐 어제 경기에 증명을 했고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새 감독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한 감독을 너무 오래 함으로써 벵거 저 안할 팬이지만 벵거로서 느꼈던 그 매너리즘 네.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변화가 없다 보니까 몇 년 했죠? 너무 오래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94년부터 하지 않았나? 93년부터 내기요. 91년인가? 하여간 되게 오래 했어요. 20몇 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딩요가 그 이야기를 했죠. 벵거가 그런 세대는 끝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 팀 시장이 그렇지 않다고. 한 팀을 계속 맡은 네. 그런 감독이자 그 인터뷰에서 그랬구나. 네,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매너리즘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잘 알고 그렇게 있어요. 되는 감독이 거죠. 잘릴 거에 대한 대비 인데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계약서에 이제 그런 걸 반드시 추가해야죠. 추가해야죠. 네. 그래서 잘리면 어떻게 될지. 그래 잘릴 때도 쿨하게 나오잖아요. 아니 돈 다 주니까. 그러니까 주니까. 네, 네. 돈을 다 주고 나오면 잘리는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감독도 그쯤 되면 알죠. 내가 스스로 그만두진 않는다 절대. 그러니 구단에서 나를 해고하면 내가 자녀 행복을 다 챙겨 나갈 것이다. 그거 모르지 않아요. 아니 그거 맞아요. 지금 그 토트넘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FA로 선수들이 나가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 이득도 못 챙기고 아니, 구단에서 이적을 못 챙기니까 물론 계약을 새 계약을 하게 되면 새 계약금이 나가긴 하지만 근데 이적료를 이적료가 더 크니까 그걸 챙길 수 있으니까 더 큰 걸 챙겨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구단에 나오면 구단에서도 그 선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고 서로 이제 윈윈이 아니라 네. 한쪽만 이득 보고 이게 감정이 상하는 거죠. 무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제일 안 좋고 그게 예전 똑같아요. 첼시에서 아자르도 마찬가지였고 맞아요. 그래서 내보내고 잘 됐잖아. 포그바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입장에서 무슨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릭센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그걸 어떻게 될 거야? 아, 내보내야죠. 내보내는데 지금 내보내는 조건으로 여기서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라. 그럼 네가 좋은 조건으로 레알 마드리드랑 친하잖아. 무린요는 그럴 수도 있겠네. 되게 친해요. 보니까, 실제로 페레스랑도 되게 친해요. 저도 옛날에 페레스랑 밥 먹을 뻔했어요. 거짓말. 아 진짜.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스페인에 놀러오면 아무도 안 페레스 구단이랑 밥 먹게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밥 먹게 해주겠다가 식사하자. 그러니까 구단에서 이 선수를 실제로 평가하고 어떻게 잘 다뤄왔냐. 그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서는 무리뉴한테 물어보겠죠. 그의 상태가 어떠냐. 그쵸. 왜냐면 전화를 해요 실제로. 감독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잘 알죠. 몸 상태 다 알고 있고 플레이를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고 스페인 측의 스카우트들이 있긴 하지만 시즌 기록을 다 보긴 하지만 일일이 그 90분 경기를 매주 에릭센 경기를 다 챙겨보진 않으니까 감독만큼 그거 어떻게 더 몰라요. 알겠어요. 감독이 제일 잘 알죠. 사실 뭐 가족 빼놓고 가장 오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면 네. 에릭센 같은 선수들도 우선은 팀에 나가기 전까지는 팀에 최선을 다해 그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그래서 그게 인터뷰 전반에 깔려있었는데 두 번째 제가 네. 첼시랑 그 다음 맨유에서 느꼈던 무린요는 열정이 없어졌어요. 그 팀을 장악해서 승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부분. 없었어. 감독이나 심판 다른 심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만 많았고 근데 요번에 좀 리액션 보니까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게임 집중하고 약간 돌아온 거 본인이 분석을 해서 반성을 했다잖아요. 자비판을 오늘 얼마나 갈지는 지켜봐야겠어.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여러분들이 경기 자체에 대한 분석이라는 걸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희는
아니 그건 크게 볼게 없습니다. 아 그 경기는 사실 분석할 만한 게 없어요. 분석할 만한 게 없어요. 경기력도 너무 떨어졌고 아스토빌라도 엉성했고 실상 손흥민이 골을 잘해서 넣긴 했지만 다른 타클래스 수비수였다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수비수였다면 물론 잘했지만 결과가 좀 달라졌으라고 저는 입장이 웨스트햄이 왜 이렇게 팀이 형편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트레버 싱클리어라고 웨스트햄 웨이터 선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제주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또 사진 찍었다고 또 이렇게 찍고, 또 썰 푸는 겁니다. 사인도 받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주고 받고 잉글랜드 상황에 대해서 했던 적이 있어서 트레버 싱클리어를 좋아했는데 웨스트햄이 결국은 뭐 웨스트햄 입장에 보면은 뭐 제기셔라든지 여러 투자했던 선수들이 부상 당하면서 팀이 전력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분위기 자체도 안 좋고 승리도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패배가 많은 팀은 뭐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영향이 그다음에 네. 팀 현재 토트넘 관련해서 뭐 무링료 이적 직후에 이제 서영욱 같은 사람들은 왜 토트넘이 현재 문제 이런 걸 하면서 그 뭐죠 선수들 체력이 떨어지고 뭐 후반대 물론 이번 오늘 경기도 그 웨스트햄 경기도 후반 들어서 막판 실점을 했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분석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이 시청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그런 뭐 예를 들면 토트넘의 현재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떠날 선수를 내보내야 되는 이유를 하면서 평균 연령이 토트넘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팀 평균 연령이 27점 몇 세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경기에 선수들이 너무 무뎌 보이니까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날 저는 이제 첼시 시티도 봤고 그 다음에 리버풀 경기 당연히 봤고 맨유하고 어디였죠? 셰필드 경기를 다 봤어요. 네. 다 선수들이 굉장히 활기차 비도 안 왔어요 특히. 와 첼시하고 이 쉐러스트 경기장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경기장 상태도 비교적 좋았었어요. 아 다른 경기 비 왔어요? 아 그럼 다른 경기장도 크게 비가 많이 오진 않았어요. 비 조금씩 오긴 했는데 근데 그런 경기장 상황이라 그러면 선수들이 더 활기찼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상위 3개 팀과 토트넘의 평균 나이를 선발 라인업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토트넘은 그날 선발 라인업 나이의 평균이 25.8세였어요. 엄청 젊은데? 젊죠? 네. 그러니까 나이를 잡아먹은 애는 토비밖에 없어요. 토비 30살이니까. 안더베 헤르트밖에 없고. 예. 산체스 23살. 이거 영국 나이입니다. 한국 나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윙크스 23살. 뭐 이러니까 그 말리도 23살. 이 되게 젊어요. 그러면 나머지 팀들은 어떠냐? 지금 리그 1위인 리버풀은 어떨 것 같아요? 뭐 스물 후반 아닌가요? 스물 당연히 스물 후반이죠. 뭐, 스물 후반인데 살라도 스물 초반 아닌가? 아 살라도 27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노안이네. 그 리버풀 같은 경우 나이를 많이 먹은 게 로브렌이 서른이고 그 다음에 밀러가 33살이고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야, 근데 대단하구나. 그 시즌 스타트 기준으로 보면 26.9세기 때문에 토트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러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맨시티예요. 맨시티. 맨시티는 실바 아게로부터 나오는. 네. 아게로 32, 그 다음에 실바가? 예, 실바가 33, 페르디난도 34이에요. 근데 이 팀이 작년 리그 우승이야. 뭐 평균 나이가 27.63이에요. 나이가 많다는 건 변명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이 토트넘이 현재 문제를 분석하는데 나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요소에서 제가 그 다음에 레스터, 그러니까 지금 리그 2위가 레스터인데 레스터도 25.8로 토트넘이랑 같아요. 근데 레스터는 훨씬 지금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외적으로 알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네, 그런 많았네, 게 있다는 혹시. 거예요 팀에.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선수의 고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상 가끔씩 그걸 보면 짜증이 확 나. 그래서 저게 말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보면서. 무슨 상대가 지정해서 골 탈취율이 좀 떨어졌다든지 선수를 예를 들면 수비를 조금 물려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방 압박만이 최선의 방법은 맞아요. 아니에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네. 웨스트햄하고 했을 때도 골로 3대1? 3대0을 앞서 있으니까 체력을 계속 소비하면서 공격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 맞아요. 리버풀 경기하고 90분 경기잖아요. 90분 경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내에서 공을 계속 뒤에서 돌려서 네.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계속 좌우로 돌리다가 넣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모라 역습이나 손흥민 가서 그런 좋은 차스가 뭐지 해리케인의 그런 역습 좋은 게 한두 개 나왔는데 네, 골을 네. 연결 못 넣어서 그렇지 네. 그 경기 운영은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기 집중력 자체에 대한 걸 평가할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소로 경기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 얘기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 분석으로 가지고 뭐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문가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전문가예요.
네. 인터넷 전문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전문가인 척하면서 지금 하고 무려 우리 영상을 구독자 3,000명씩이나 되는데 아유, 이런 영상을 3,000명은 이제 왜 이렇게 그런 사람 별로 안 되죠.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애플리 크루즈는 사실은 타이틀을 따지자면 네. 모리뉴와의 토트넘 거기에 손흥민은 보너스라고 좀 말할 수 있겠는데 손흥민은 주포예요. 주포. 주포예요. 그러니까 논외로 어디를 가도 거긴 뭐 기용을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내용을 왜 하는지 그 무린요든 누구든 세 팀의 중간에 시즌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스쿼드를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기본적으로 그 전에 했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다 바꾼다 그래서 바꿔주지도 않아요. 잘한 선수 있어요? 저걸 그래. 어떻게 바꿔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실제 무린요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 간신히 챔스까지 갈 수 있는 이제 쪽으로. 4위 그 위로 네.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승률을 포체티노 거 포함해서 58%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뭔데요? 리그 지금 EPL에서 네. 우리는 이제 상위 팀들 보고 이 팀들이 뭐 승률이 보통 50%는 다 기본 프로 팀들 넘어가지 않겠냐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 그냥 생각만으로 마냥 그렇게 생각하죠. 평균적으로 지금 EPL 14라운드를 치렀잖아요. 네. 14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률 50% 넘어가는 거는 몇 팀까지죠? 13승 13경기를 치러서 8승한 첼시까지예요. 아 그러네. 그죠? 승률이 몇 프로예요? 나머지는 5위 울버스부터는 13경기에서 평균 4승 5승이에요. 아, 30% 20% 네.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게 이 EPL에서도 결국 상위팀은 그렇지 않은 팀 사이에 격차 간격. 다만 EPL은 바르셀로나처럼 절대 강자 팀이 있어서 한 경기에 6대빵, 7대빵 경기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 않고 재밌는 경기를 비교적 펼치는 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프리미어리그. 이걸 보시면 지금 올부스가 13경기를 치르는데 5위인데 4승이에요. 겨우 셰필드 4승. 야, 5위인데 4승이죠. 네, 번니 5승. 그러니까 이 프로 세계에서 승률 50%를 가져가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새롭게 네. 알게 되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보면 이 현재 리그의 이런 것들 야 5위 팀이 승률이 50%가 안 돼?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승률이 60%까지 도달을 해야만 되는 거니 이 20개 팀 중에 지금 꼴찌 와포드는 1승이에요. 1승 16경기야. 당연히 물론 이제 내려가긴 하겠지만 사우스햄튼은 제가 좋아하는 팀인데 올해 2승으로 이거 강등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이제 좀 저희들의 이런 전반적인 리뷰는 이랬는데 그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토트넘과 네. 무리뉴 행보를 좀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뭐 무리뉴는 어느 팀에 가더라도 네. 선수 장악만 잘 되고 그 선수들이 무리뉴가 지시하는 것들을 잘 따라주기만 하면 승률 60%, 58%, 60%는 기본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수의 기량이나 선수 현재 갖고 있는 그 토트넘의 그 스쿼드 자원은 다른 팀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긴 하죠. 예. 챔피언스 결승까지 올라갔던 팀이구나. 예, 작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팀이 갑자기 이렇게 추락을 할 거다. 물론 이제 포체티노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긴 하겠죠. 잡음이 너무 많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선수 장악도 그렇고 막판. 저 그래서 셀프 해고라고 하는 거예요. 셀프 해고. 스스로. 이 팀에 잘려서 나가고 무리뉴랑 통화를 했는지도 모르고 네, 뭐 다른 대안이 있었다 형 나 갈게 와, 다른 오세요. 대안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네, 잘려도 네. 나는 괜찮아 이런 느낌이었다 좀 쉬었다가 딴 팀 갈게 뭐, 레알로 가든지 뭐 아 뭐 그런 주변에 연문설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포체티노와 포체티노. 에릭센의 그 저기 뭐지 갈등은 사실은 둘이 짜는 걸 수도 있어요. 둘이 같이 레알로 패키지로 가요. 선생님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음모론입니다. 동코 음모론이고요. 사실 저는 사실 좀 인터뷰 사전 인터뷰 보면서 네. 좀 무릭뉴를 그동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 좋아한다는 입장에서 네. 이 감독이 참 말을 하면서 사람으로서 매력적이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서 아, 정말 그래서 좋아했었어요. 네 그렇게. 근데 뭐 이제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네, 그 당시. 아니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맨유 경 무릭뉴가 경기를 하면 무조건 다 봤는데 네. 어느 날부터 재미가 없어지는. 화를 안 내잖아 또. 내 기억을 그랬던 거지. 그냥 어쨌든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렵다고 봐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예상은 시즌 몇 위로 끝날 거다. 제 생각에는 사실 4위 밖으로 밀려날 것 같아요. 저도 예상은 그렇게는 해요. 왜냐면 다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첼시나 그 토트넘 맨시티 경기 먼저 봤거든요. 네. 와, 근데 속도랑의 다이나믹함이 다르죠. 너무 다른 팀들이 달라서, 그러니까 맨시티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아스날마저도 공격수들이 엄청 공격적이에요. 그런 이제 토트넘 웨스트햄 그런 토트넘을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정말. 승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팀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동기부여가 팀을 상승시킬 것이냐, 그게 이제 포인트죠. 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 일거수일투족이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 팀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4-3-3이 3-5-1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네, 선수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감독이 그 선수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네. 그리고 여러분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게, 그 말 그대로 무리뉴의 언론에 대한 퍼포먼스, 선수들에 대한 그런 감독으로서의 코칭과 말 그대로는 이제 리드하는 방식들을 좀 더 재미있게 보신다면 이제 한 시즌 재미있는 토트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죠. 이제부터. 네. 새로운 감독, 그래서 영국에서도 주목을 하는 게, 새로운 감독이 와서 새로운 거, 특히 무링료 같이 이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 너무 몰고 다녀.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쓸 게 많아지고 되게 재밌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래, 저희도 뭐 굉장히 재미있는 리뷰였고요. 네. 그 다음에 올 시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즌 처음부터 이 EPL 리뷰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리그 1인 리버풀은 문제가 되게 많아요. 아, 괜찮네요. 네. 날 잡아서 경기 저희가 보고. 네. 리버풀 이것이 문제다 해서 한번 가시죠. 괜찮은데? 그 다음에 대신에 올 시즌에 두드러지는 거는 지금 새로운 신예들. 어디? 이 각 팀마다 세대 교체를 해서 첼시, 그 다음에 맨유에 그 제임스 말하는. 네, 두렁. 제임스는. 네. 정말 볼 때마다 너무 탐이 나요. 너무 저격적인 공격력이 너무 탐이 나서. 그 뭐냐, 그 옛날에 스콜스에 스피드가 좀 더해진 느낌이긴 해요. 근데 드리블을 다 잘하니까, 스콜스는 드리블이 별로 못하는데. 못했죠. 그러니까. 네. 킥을 하고 느리니까. 네. 그랬는데 저돌적인 돌파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모처럼 잉글랜드 선수로. 그러니까 룬이랑은 약간 다른데 기술적으로. 조콜이랑 비슷해요? 제가 경기를 못 봐가지고. 조콜도 기술적 테크니컬하게 제끼는 그 드리블하는 타입이라서. 그러니까 파워 있게 스피드 있게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에서 어저께 거의 세 골에다. 그런 유형의 선수가 좀 없는데. 네. 잉글랜드. 그 다음에 이제 솔샤르도 지금 잘릴 위기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솔샤르로 가는 거는 좀 반대예요. 다만 이제 솔샤르가 어저께 기용했던 뭐 그 골을 넣었거든. 윌리엄스나 그린우드라고 기용을 해서 승부를 극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밑에 다 자기가 이끌던 애들이.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용이 되고 지금 이제 세대 교체가 또 시작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과연 팬들이 기다려줄 것인지 별도로 그건 다루시죠. 네. 리버풀하고 몇 년 한 번씩. 그 다음에 첼시에 지금 아브라함이 리그 득점 선두를 다투는 상황이 되고, 마운트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토머리도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선수들이에요. 마운트는 선수들이. 되게 빠졌어요. 에브라함도. 네. 잉글랜드야? 네. 테미 에브라함도 잉글랜드 출신이고. 어허. 토머리도 잉글랜드고, 그 다음에 마운트도 잉글랜드예요. 그러니까 뉴제네레이션인데? 네, 뉴제네레이션이 지금 각 팀들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램파드, 베컴, 그리고 누구냐? 제라드. 네, 세대 이후 진짜 뉴 제네레이션이네. 그러니까 굉장히 풍부한 볼거리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이펠 리스 정책이 리버풀은 조금 일찍 이제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대 교체가 조금 이제 빨리 됐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문제는 시티가 과르디올라가 현재 스쿼드를 계속 변경시키지 않고 요번 시즌까지는 가긴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같은데, 이번 시즌 실바가 34, 35대고 뭐 페르디나뇨 35대. 그래서 지금 교체하려고 페르디나뇨 대신에 지금. 근데 다른 선수들이 만족스럽지 오거든요. 않아요, 저는 뛰는 거 보면. 사실.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건 다음에 한번 또. 네. 예, 얘기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토트넘과 그리고 무링뉴의 이 경기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리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어서 저희가 할게 이제. 네. 민감한 센스티브한 다른 유튜버에 다루지 못하는 한번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찝어 드릴 거고요. 예, 손흥민 선수 여러분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계약 충격적인 얘기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 뒤에 이 뭐 흔한 어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세계의 그런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이제 짚어봐주고. 네, 하고요. 오늘 리뷰 경기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